국방TV 신규 프로그램 전군 노래자랑이 시청자와 장병들의 관심 속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뮤지컬부터 특별한 사연을 가진 용사의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채워질 예정입니다. 노소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연출이 돋보이는 뮤지컬 공연부터 낭만 있는 기타 연주와 보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무대까지 육군 5사단이 장병들의 흥과 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TV의 새 프로그램 전군 노래자랑에 참여한 장병들의 모습입니다. 전군 노래자랑은 지난달 19일 처음 선보이며 많은 시청자와 장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단결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엔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막상 들어보고 나서 아 여기가 뭐 열린 음악회다, 뮤직뱅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실력이 그만큼 수준까지 올라갔고 제가 생각했던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본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프로그램은 안 보면 후회됩니다.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방송 전군 노래자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육군 5사단 열쇠부대 편에선 의상까지 준비한 연출로 군악대가 수준 높은 뮤지컬 공연을 선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셉은 뮤지컬 영웅의 넘버인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 전 작전을 세우며 마지막 전날의 각오를 다짐하는 무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장병들은 전군 노래자랑을 통해 끼와 재능을 펼치고 전우회를 쌓는 모습입니다. 포병 관측병으로서 지피 파견을 가게 됩니다. 지피 파견간 이제 우리 포대 전우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국가의 안보와 태세 확립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분들이 이번 저희 무대를 보게 된다면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군 노래자랑은 연말 왕중왕전 무대를 통해 우리 군 최고의 밀리터리 싱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전군 노래자랑 현장엔 귀호강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장병들의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무대는 16일 금요일부터 2주간 국방TV 채널과 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